아시겠지만 4강부터 질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앉아서 질문을 해주시다가 이제 양쪽으로 마이크를 준비를 해놔서요. 이제 스탠딩 마이크 앞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예,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스스로 아시죠? 굉장히 수준 높은 청중들이 많이 오셔서요. 질문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희 재단에서 준비하면서 좀 걱정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혹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내 질문은 너무 수준이 낮아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신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재단은 저희 질문의 과학이라고 우리가 마련을 해놨는데요. 그 질문에는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나오셔서 질문 많이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검열하시지 마시고 나와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들이 다들 많으셔가지고서요. 보통 두 개, 세 개씩 질문하시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한 가지 질문해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게 또 뒤에 가셔서 기다리셨다가 질문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벌써 질문하려고 나와 계시는데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그 아까 백화점 1층에 들어가시면 막 향기롭다 하시는데 저는 향수 냄새 맡으면 되게 재채기를 심하게 해요. 알레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알레르긴 같은 경우는 세포막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지 궁금해서. 네. 그거는 그 쉽게 설명을 하면요. 그 향기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 화학 물질을 인지하는 그 특별한 종류의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우리가 히스타민이라고 부르는 그 알레르기를 유도하는 물질의 그 한국말로 제가 정확히 뭔데 마이스트셀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세포의 존재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하려는 걸 하게 되는 게 저희가 재채기를 한다든지 콧물이 나와서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좋은 기능을 했던 건데 좀 지금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세포막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체. 정확하게는 그 항체가 달라붙어 있는 거는 저희가 그 항체를 인지하는 수용체가 막단 배질에 있고 그 수용체가 그 세포 안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스네어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해라 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면역계에 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좀 너무 간략화된 설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특정한 물질을 그 면역계가 인식하는 막단백질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막단백질이 없으니까 그게 피 속에 예를 들어서 혹은 뭐 어디에 지나가도 면역계가 반응을 안 하는데 이제 면역계가 그거에 반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안테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면역계가 반응을 시작한 거죠 이제. 예. 네. 예. 대답 되셨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요. 좀 분야가 달라가지고 조금 달라가지고 좀 우리 지금 얘기한 거는 동물 세포들에서 세포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주제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포가 좀 빽빽하게 밀집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식물 세포나 어떤 군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포 막 위에 뭐 쌓여 있는 뭐 세포 벽이 있는 경우에는 세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세포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과를 해서 물질들이 들어오고 이제 세포 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있고 그다음에 세포막을 통과를 할 때는 이런 다양한 막 단백질이 수송에 관여를 하고요. 세포벽이 약간 구멍이 숭숭 약간 뚫려 있는 그런 벽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숭숭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네.
가끔 뚫려 있는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요. 예. 예. 그다음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홍인표라고 하는데요. 1강부터 쭉 강의를 듣고 있는데 또 약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암이 사람 몸에 이제 발병되는 위치마다 이제 종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암세포가 다 그 형태가 다른지, 그리고 만약에 암치료제를 하나 개발했다 그러면 그 암치료제가 뭐 간암에도 뭐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고 뭐 폐암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최근에 그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아마 그 가지고 서칭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적어도 암세포 하나하나는 다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암세포가 비슷한 암세포들이 일종의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치료제 전략을 쓰려고 하냐면 그 예를 들면 그 군락의 특성이 간에 간 암세포하고 폐 암세포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제는 간암에도 쓸 수 있고 폐암에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저희가 헐셉틴이라고 하는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의 방영주 교수님께서 알아낸 게 그 HER2라고 하는 단백질이 위암의 15% 환자한테 과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방암 약품을 위암에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효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이상훈입니다. 강의 우선 잘 들었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제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양으로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세포의 구조나 역할 이런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나는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공부를 할 때 세포가 우리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그 어떤 그림 교과서에 나온 그림으로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몸이 세포로 꽉 차 있고 빽빽하게 세포만으로 꽉 차 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그것은 그 표면에는 그럴 수 있지만 들어가면 어떤 거미줄의 격자 모양으로 부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포 중에서도 뭐 시세포, 뭐 후각세포 등등 뭐 여러 가지 세포의 종류가 있잖아요. 뭐 뇌세포, 신경세포 이런 것, 땡땡세포 이런 세포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 제가 배운 어떤 교과서로만 보자면 세포막은 다 이렇게 좀 약간 둥그스름한 모양이었고 또 신경세포의 모양을 또 검색해보면 또 둥그스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의 종류마다 좀 각각의 모양이 다른 것인지 혹은 어떤 우리 몸의 세포의 모양이 뭐 몇 가지 정도로 좀 뭐 나뉘어져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잘 상상이 안 돼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그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한 다음에 세포 안쪽으로 그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요. 세포 외부에서 세포막 수용체에 신호를 전달하는 저희가 라이간드라고 부르는 물질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적은 신호 전달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외부의 신호도 간단하고 세포 내부의 신호도 간단한데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세포를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고 몇 종류의 세포가 있느냐? 정확한 답변은 모른다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사이즈도 좀 많이 틀린 편인데 이제 뇌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세포 바디가 있고 이제 꼬리 같이 이게 긴 엑손이 있는데 그 엑손의 사이즈가 뭐 1m까지도 될 수 있다고. 세포 하나의 꼬리. 네, 그래서 그 이제 티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이즈나 그런 모양들이 많이 틀린 걸로 틀립니다. 저도 그 이제 교수님들께서 답변해 주신 건 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그럼 세포들마다 DNA가 다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서 한 카피씩 받은 DNA가 모든 세포한테 동등하게 들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무수한 세포 종류가 나올 수 있냐면은 그 DNA가 이제 뭐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 종류는 그래서 여기만을 읽어가지고 자기를 주로 자기의 그 생활을 꾸려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세포는 어디를 주로 읽어가지고 다른 세포를 이제 꾸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각 세포마다 DNA를 읽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수정란에서 이제 점점 세포가 분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눈이 되고 일단 눈 세포로 자기가 결정지어지게 되면은 그 DNA를 읽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서 다른 세포들과 그래서 이제 눈 세포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각 세포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단백질은 3차원 구조로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 2주 전에 들은 얘기 가지고 제가 질문해내다 못했는데 그럼 그 단백질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발견되는 건지 예를 들면 이제 제 경험으로 그 허투라는 단백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제 경험으로 허투라는 단백질을 알게 됐고 그게 과발현돼서 허셉틴으로 표적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 허투라는 단백질이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라서 이름이 붙여진 건지 단백질이 원체 그렇게 많은 중에 그 어떤 단백질은 그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건지 그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HER2라고 하는 단백질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필요한 단백질이고요. 근데 그게 거기에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과발현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은 돌연변이보다는 과발현이 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포 증식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발현할 수 있는 최대 단백질의 숫자는 저희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희 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대개 최대 8만 개, 적게는 2만 개 정도의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에 하면은 이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현재 에이즈 예를 들어서 에이즈랑 비교해 보면은 에이즈는 이제 거의 그냥 만성 질환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뭐 한 2, 30년 전에는 에이즈에 걸리면은 거의 죽는 거 사형 선고 같았는데 이제 그 암과 달리 에이즈는 이제 거의 만성 질환처럼 됐습니다. 이제 그냥 약을 드시면은 계속 그냥 거의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암 치료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별로 정복이 되지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는 바이러스가 쓰는 단백질들이 사람이 쓰는 단백질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을 잘 개발해가지고 고농도로 쳐가지고 그 단백질들만 이렇게 틀어막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잘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암이라는 것이 쓰는 단백질들은 실제 사람이 원래 저희가 쓰는 단백질하고 동일한 단백질을 쓰는데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정준호 교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암을 특이적으로 공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암 그런 어디서 헐투 단백질은 유방암에서 이게 이상하게 그 유방 그 세포들이 헐투 아마 그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에서 헐투를 유방암이 될 때 갑자기 이걸 많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옆에 세포하고 달리 이제 자기만 그냥 크고 암으로 밝게 되는데 헐투 단백질을 틀어막게 되면은 원래 세포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원래 그거 써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뭐랄까 암 치료가 어려운 것이 고농도로 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것만 특이적으로
이제 암만 이렇게 어떻게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암 정복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원래 있던 네. 세포들이 조금만 변했기 때문에 그 구분해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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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예, 윤태인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참 오랫동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했던 남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아직 잘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재활 치료에서 이제 간 이식은 성공을 했는데 반년도 못 채우고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중환자실에서 보면서 재활이 잘 되는 분과 안 되는 분의 어떤 그 어떤 몸의 질, 세포의 질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는 제가 그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 면역 체계의 갈등을 잘 이겨내면서 재활에 성공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 자기 영양 상태가 어느 수준에 오르지 않으니까 그런 외부적인 감기나 이런 거에 취약해가지고 결국은 면역체계가 몰락을 하면서 이제 사망하게 된 경우인데 제가 가끔 그 외에도 중환자실에서 가끔 이렇게 아는 지인들 문병을 가다 보면 그런 그 어떤 제 개인적으로 세포의 질 어떤 세포의 자기 세포의 히스토리 이런 단어들이 자꾸 예, 맴도는데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안 돼서 오늘 교수님들께서 좀 좋은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우리 강연을 좀 뛰어넘는 아주 큰 질문을 해주셔서요. 약간 좀 예, 길게보다는 간단하게.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정확한 뭐 답변은 잘 모른다가 정답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마 대개는 그 바이러스 그 질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면역 억제제를 쓰시기 때문에 잘 그 걸리시는데 그게 어떤 분 걸리고 어떤 분 안 걸리느냐 뭐 이런 문제는 제가 잘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연에서 더 많은 대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지금 학부생입니다. 제가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 새내기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1학년 때 생명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던 것이 미래의 생명과학 기술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아라 라고 해서 과제를 내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암세포를 추적해서 검거할 수 있는 기제로서 T세포가 이제 우리가 많이 연구가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경제성도 있고 충분히 많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벌써 한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T세포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진전이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그 사실 요새 그 제가 원래 넣었다가 지금 사실은 그 세 번째 파트도 지금 뭐 허둥지둥 끝내가지고 원래 넣으려다가 못 넣었던 것이 지금 오늘 항암 표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테나가 과발현되면 그거를 치료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거 이후에 나온 더 이제 그 앞선 기술이 이제 항암 면역 치료거든요. 근데 면역 치료의 선봉에 서 있는 게 그 T 세포를 엔지니어링 하는 건데 그거의 전문가가 정준호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정준호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 나와 있는 그걸 아마 그 CAR-T라고 하는 거죠.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치료제인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저희가 인공적인 그 막단백질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 막단백질의 외부는 그 아까 예를 들면 HER2라고 하는 그런 암 특이적인 그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그 항체를 심고 이 막단백질의 아래쪽은 그 통상적인 우리 그 세포 신호 전달에 해당되는 그런 단백질 파트를 심게 되죠. 그래서 그게 놀라웠던 거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에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기억했는데 저희가 모든 치료를 다 해도 그 약 15%의 환자만 살릴 수 있었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환자에서 그 치료를 했더니 98%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고 혁명적 발전이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벤처 투자가들이 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 부분은 굉장히 그 혁신적인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거랑 좀 연관을 하면 이 암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뭐냐면은 암 세포가 결국은 우리 세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는 아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게 어려운데 이 T 세포, 그러니까 암 세포를 저희가 먼저 띄어와서 여기서 뭐가 다른지를 사람이 분석해서 그러니까 T 세포가 이제 면역 세포인데 면역 세포한테 얘를 공격하라라고 이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줘서 다시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이제 지성적으로 암 세포를 가려내고 이제 그거에 약점을 해서 T 세포한테 그 약점을 학습을 시켜서 다시 도로 몸에 넣어주는 기술이 이제 요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굉장히 고도로 된 유도탄을 만드는데 그 전에 표적 치료는 이런 세포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약을 쳐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암 세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면은 이제는 아예 T 세포를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 되셨죠? 예. 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개 아까 강연 들으면서 잘 이해 안 됐던 거 몇 개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스네어 세포 얘기해 주신 스네어 단백질 얘기해 주면서 네 개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한 줄 한 줄이 스네어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가 스네어 단백질이고 이제 자기 자리 이름은 있지만 이제.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스네어 패밀리라고 부르는 단백질들이고요. 이제 스네어 패밀리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의 코일이 만나게 되면 이제 꼬여가지고 굉장히 강한 결합체를 이루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아까 듣다 되게 궁금한 게 아니 생물학자 자석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는 거 보면서 아 저게 일상적인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전기전자 하셨다 그러니까 혹시 그래서 좀 새로운 방법을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제 보통 저희가 이렇게 그 생물학 실험실 하면 이제 하얀 가운 입으시고 이제 튜브를 들고 있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이펫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총 같은 걸 이렇게 딱 주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픽처인 게 그럼 이제 주입을 하면 이제 액체에 단백질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차원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3차원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물분자들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하게 되니까 어느 한쪽에서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쪽에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랜덤하게 움직이지만 전반적으로 그 자기가 이렇게 얻어맞은 거를 나중에 평균해 보면은 어느 쪽에서도 이제 사방에서 다 맞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특이적으로 받진 않는데 그런 거를 그런 상태에서 주로 생물학 연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세포에서 많은 단백질들은 이제 고정돼가지고 아까 스네어 단백질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힘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능을 하고 그러한 상황을 연출해줘야지만이 자기 본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또 그 생물학에서 새로운 분야라고 해서 메카노바이올로지라 그러는데 역학적 생물학. 근데 이 메카노바이올로지가 요새 굉장히 이제 어떤 한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아주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역학적 메카노바이올로지 그 인스티튜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단백질만 연구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거를 어떤 이 어떤 역학적 힘과의 어떤 생물학과의 관계를 재조명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되게 중요한 질문 저희가 이제 DNA, RNA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요 각 분야의 어떤 그 차이점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오늘 소통 얘기가 나와서 그 질문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분야들이 다 이렇게 그 중심 그 주제들은 다르지만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 생각이 드는 건 DNA도 잘 알고 RNA도 잘 알고 단백질도 잘 알고 다 알아야지 결국 세포라든지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자들 간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것들 또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 결과를 뭐 가까이 있으면 이제 얘기로 소통을 하는 거지만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논문을 내고 그 논문이 다른 분들이 읽혀지고 이제 그러니까 written communication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이제 또 발표하는 자리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시는 것도 소통의 기회가 되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 소감 간단히 듣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진도 교수님부터 한번 네, 이렇게 늦은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셨다는데 감동받았고요. 네. 이런 여러분들이 계신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 강연에서 세포막이라는 그 주제가 아주 생소할 거라서 제가 얼마만큼 청중분들이 집중을 해서 들을까 좀 걱정이 되었었는데 막 이렇게 노트 필기까지 하면서 들으시는 모습 보고 진짜 깜짝 놀랐고 뭐 윤태용 교수님께서 워낙 준비를 잘 하셔서 재미있는 강연이 되었고 저도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좀 떨리고 준비도 훨씬 많이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제가 연구하는 걸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저희 가서 이제 같은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그냥 돌려막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시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좀 이제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좀 저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이렇게 좀 사실은 이제 그 정말 과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학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과학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